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만택 교수님이 귀한 찬양을 불러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랑 딱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이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미 택함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자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온 천지를 변해도 일점이라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의 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모든 문제에서 노연하게 만들어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루도 몇 번씩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세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종은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종은 일하는 하인보다 그 당시 더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시장에서 사갖고 와요. 그래서 일을 맡깁니다. 너 오늘부터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날부터 이름이 홍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넌 오늘부터 이 일을 해라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주인을 만나면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다가 병들면 내다 버려서 그냥 장례도 치러지지 아니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때가 되면 장가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4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올라와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원롭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의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복주셔서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이 땅에 1천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1천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고 대만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고 싱가포르 한국보다 더 잘 살았고 일본이 한국보다 아주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남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음식 물 쓰레기가 많아갖고 쌓아서 버린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4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기라고 굶주렸는데 지금은 너무 남아서 고민입니다. 쌀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남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그저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에 선교할 때 복을 주셔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그 촛불을 미국으로 옮기셔서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할 때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서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들은 지 132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셔서 21세기는 한국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님도 예수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시고
공군참모총장도 위해서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시고 해군참모총장님도 위해서 잘 믿으신 연합사 사령 부사령관도 위해서 잘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군수뇌부가 있을 잘 믿으신 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국방은 튼튼합니다. 그 누군도 뒤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한평생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 같은 죄인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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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선사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사합니다. 대통령 선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마칩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다스릴 터인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것이 대통령 선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냥 손 들고 선서해요. 성경책 다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폴라 화이트 목사가 기도했고 끝날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독교 신앙 외에 국권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기독교 신앙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들의 문화는 감사 문화입니다. 입만 열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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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언제나 그들이 입에서 땡큐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감사 문화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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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질병도 물러가고 암도 떠나가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신명의 7장 8절 보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는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4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마귀는 와서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싸워서 다투서 나뉘게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온갖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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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입에서 불평이 끝이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20대 이상의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라도 불평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감사하고 감사하면 문제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첫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둘째로 택함 받은 자로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셔서 한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의인이라 죄인 가운데 살면서도 죄 짓지 아니하고 죄 물결이 범람한데도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곳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옛말에 열 번만 밥을 같이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3시 반에 깨면 말씀을 읽고 그다음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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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침에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새벽 예배에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김상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 같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니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인하여 온 가족의 복을 받고 온 이웃의 복을 받고 온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고 복받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한 뜻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혼자만 자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벗이 되어서 교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는 일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로 내가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문제 많을 때 감사를 먼저 드리는가? 불평을 먼저 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입을 열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이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난 택함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